태친. 네, 이번에는 9세대에서 10세대로 갈아타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품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품을 켜주고요. 네, 두 제품을 가까이 다가가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아이패드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 눌러갖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다른 아이패드를 기다리는 중 나오면서 이 원 안에 다른 아이패드의 이 동그란 원을 담아주세요. 이렇게. 그럼 새로운 아이패드가 서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쓰던 아이패드에 암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암호 입력하면은 사용자의 아이패드 활성화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죠. 기다려주세요. 터치 아이디를 사용할지 물어보는데 지금은 촬영 중이니까 넘어갈게요. 계속 눌러갖고 터치 아이디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나중에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패드에 있는 데이터를 전송할 거니까 아이패드 전송을 눌러주세요. 이용 약간의 동의해주고 패스워드를 입력할게요. 에어, 맥북 에어에서 잠금 해제할 때 사용하는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나왔는데 저는 이제 맥북 에어를 사용해서 그렇고요. 사용 안 하는 분들은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오겠죠. 넘어갈게요. 요거는 네, 새로운 아이패드로 설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리도 설정해주세요. 저는 촬영 중이니까 역시 나중에 설정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 분석은 애플한테 공유를 할 거냐? 저는 공유 안 함. 아이패드로 데이터 전송 나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아이패드에 있는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아이패드 10세대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네,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 아이패드를 지울 거냐? 네, 지금은 안 합니다. 지운 다음에 얘는 판매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0세대가 이제 재부팅 되면은 세팅이 완료된 겁니다. 데이터들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간단하죠? 네, 이렇게 아이패드 10세대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이패드 9세대에서 아이패드 10세대로 넘어갈 때 쉽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